617쪽을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출 문제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걸 보면 한 12문제 등기법과 공간정보법은 다 기출됐던 게 반복이 되고요. 공간정보법은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출제한 걸 또 내고 출제한 걸 또 내고 100% 일치합니다. 기출문제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기법은 이만큼이 등기법일 때 법무사들은 이걸 다 공부를 해요. 법무사들은. 그래서 강의 시간이 한 150시간 정도가 됩니다. 법무사들은. 그래서 전체를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는 요 정도만 강의를 합니다. 24문제 밖에 안 되고 우리는 주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등기법이 요만큼 정도 강의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12문제 중에서 한 9개 정도가 나옵니다. 9개. 8개에서 10개 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나머지 3개에서 4개는 여기서 출제를 합니다. 강의는 여기서만 이루어지는데 출제는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되지만 여기서도 출제가 좀 이루어지게 돼요. 3문제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상급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 지식과 등기법 요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출제는 하지만 5개 지문 중에서 1개 지문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는 거예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답은 또 쉽게 골라낼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거 갖고 이걸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617쪽. 이거를 암기하시면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1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사건은 사는 개인 사자고 건은 권리란 뜻인데 권리 중에서 가장 본질적 권리는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사건이라는 얘기는 개인이 개인의 소유권이란 뜻이에요. 개인의 소유권. 그래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란 뜻입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개인이 소유할 수 있으니까 거래가 가능하겠죠.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이란 뜻입니다.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익적 용도의 제한을 받고 있더라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게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제공하죠. 따라서 공익적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천 같은 경우는 원칙이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금지되어 있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기는 금지를 시킵니다.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죠? 용인물권과 용인채권.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고 했죠.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설정하지 못한다. 아니죠.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권 설정은 가능하죠.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라고 했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권, 용익적 권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하죠? 도면. 다만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일부일 때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3번. 건물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답은 3분의 1, 을 4분의 1로 하죠. 4분의 1, 을도 4분의 1, 병도 4분의 1, 정도 4분의 1. 이를 지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분의 개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됐을 때 이 점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지분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분의 개념입니다. 모든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게 지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느냐.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요 A는 요 부분만 사용수익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갑을 병 정이 넷이서 B에게 용익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죠. B는 모든 부분을 다 사용수익할 수 있죠. 따라서 공유자 전원이 용익권 설정해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B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텐데요.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을 병정 등기자. 따라서 이렇게 출제합니다. 공유자 1위는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허용하지 않지만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공유자 1위는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기의 개념상 다만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로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자 전원이란 얘기는 이 갑을 병 정이 다 B에게 다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요 문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부족고 4번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권 설정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G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왜요? G토지 통행권은 지역권이 아니에요. 상린권입니다. 상린권. 상린권은 사용수익 건능으로 구성된 물건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물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G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2번을 보시죠. 등기할 수 없는 것은 1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가능합니까?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소유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맞아요. 근저당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부 근저당권, 소유권부 근저당권, 전세권부 근저당권. 1번은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합유 지분에 대한 부동산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죠. 지분 자체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왜?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3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한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되죠. 이유는요.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니까. 맞아요. 네. 5번.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재산적 권리해야 돼요. 재산권.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가? 전세권은 재산적 권리죠. 네, 네.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됩니까? 네, 네. 될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능할까요? 둘로 나눠야 돼요. 등기가 된 임차권이면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겠지만 등기 안 된 임차권이라고 한다면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갚고야 할까요? 을고야 할까요? 갚고입니다. 공유 지분도 소유권이에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입니다.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를 지분이라고 불러요. 이 불량적 일부이지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권리입니다. 하나의 그냥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갚고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네? 그냥 지분은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니까 소유권 전환부터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지분은 한 해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하나의 완전한 소유권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 주등기, 부기등기?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을 기준할 때 첫 번째는 전세권, 두 번째는 가압류 가처분 부기등기. 그렇죠. 3번.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복 등기라는 얘기는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이 중복 등기에 관한 규정은 첫 번째 대법원 규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 예규에도 이걸 등기 예규라고 부르고요. 이걸 등기 규칙이라고 불러요. 등기 예규에도 중복 등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 대법원 판례 이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규정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대법원 규칙은 건물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어요. 등기 예규는 건물에 관한 규정도 있고 토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 건물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와 건물을 비교해 보시면 토지는 단군 조선시대도 있었죠. 건물은 단군 조선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죠. 토지의 경우에는 보전등기를 한 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 100년쯤 전일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보전등기와 관련된 자료가 토지의 경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전등기, 등기부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토지의 보전등기는 일제시대 때 대부분 한 거예요. 공인수면 매립지가 아니라면.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보전등기가 일제시대 때 보통 됐을 테니까 보전등기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많이 없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 토지의 경우에는 중복등기 정리할 때 토지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하나를 정리해야 돼요. 보전등기 자료가 남아있지, 남아는 있지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도 오래전에 보전등기가 돼서.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보통 건물의 경우에는 내용 연수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겠죠. 토지에 비교할 때 30년, 40년 전에 보전등기 됐겠죠. 맞아요. 그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전등기 자료가 토지보다는 많이 있겠죠. 맞아요. 따라서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전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를 정리한다고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대법원 판례는 원칙에 의해서, 왜냐면 대법원은 강제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법부니까. 따라서 보전등기 자료를 등기관과 달리 좀 많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는 보전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하나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보전등기, 소유권 보전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때 요 부분은 등기관이 등기부를 관리하다가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알아서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따라서 등기관이 우연치 않게
발견을 했다면, 중복 등기를 발견했다면 하나를 정리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하나를 정리할 때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느냐? 토지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관은 형식적 신사권밖에 없죠.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관이 대법원 규칙과 등기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할 때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 A, 여기에는 소유권 이전 B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대법원 규칙이나 등기 얘기를 통해서 하나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유권은 B가 가질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잘못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까? 잘못 정리할 수도 있죠. 형식적 신사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잘못 정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걸 정리했다고 해서 이 B의 소유권이 박탈되겠습니까? 박탈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등기관의 이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잘못 정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관이 이거를 정리했는데 진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B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B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따라서 등기관에게 부활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안 해주면 B는 어떻게 할까요? 등기관이 부활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B는 어떻게 할까요? 칼 들고 뛰어갑니까? 등기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열받은 B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 법원에 불만이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서 하나를 정리하겠죠. 대법원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건 토지건 관계없이 보전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합니다. 실질적 신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토지건 건물이건 관계없이 보전등기 명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를 정리해요. 이때 대법원의 정리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서 출제가 된 게 한 문제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시는 문제예요. 이거는 등기관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거의 출제를 안 했다가 몇 회야? 25회 때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틀리라고 여기서 출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주로 출제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보전등기 정리. 첫 번째, 표제부 등기는 선 등기기록 유효, 후 등기기록 무효라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표제부 등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 등기기록 유효, 후 등기기록 무효. 이거 맞습니까? 네. 바뀐 뭘 맞아요? 대법원 판례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졌고 나중에도 등기부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제부 갚고 을고, 그 다음에 표제부 갚고 을고. 그런데 여기는 1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게 유효고 어느 게 무효입니까? 이거는 무효, 이거는 유효. 2층짜리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표제부에 정확하게 기록한 거는 어느 거예요? 후 등기 기록이죠. 따라서 선 등기 기록 무효, 후 등기 기록 유효예요. 만약에 여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1층으로 되어 있다면 표제부에 정확하게 기록된 건 어느 거죠? 선등기 기록. 따라서 이것이 유효,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부 등기, 이중 등기는 실제 관계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만 유효,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효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부가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등기부가 또 만들어졌는데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2층, 여기는 2층. 표제부의 이중등기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여기는 2번, 여기도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을,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보전등기 명인이 동일인 이때는, 같은 사람일 때는, 대법원 판례는 보전등기 명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다고 했죠.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 기록 유효, 무조건 후등기 기록이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론에 의한다면. 그런데 대법원 규칙과 등기 얘기에 의한다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판단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대법원 규칙과 등기 예규에 의해서 등기관이 정리할 때는 이거를 폐쇄하고 이거를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등기관이 정리할 때는 실체적 권리관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유효, 하나는 무효,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실체적 권리관계 영향이 없으니까. 따라서 등기관이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를 그냥 폐쇄만 하는 겁니다.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규칙과 예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으니까. 따라서 대법원이 판단할 때는 하나는 유효, 하나는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등기관이 정리할 때는 유효, 무효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니까. 단지 하나를 폐쇄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어느 거 폐쇄할까요? 여기는 두 명, 여기는 한 명만 걸려 있으니까 어느 쪽 폐쇄할까요? 이걸 폐쇄하는 겁니다. 등기관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 명만 손해보면 되죠. 여기는 몇 명이 손해봅니까? 두 명. 따라서 등기관이 정리할 때는 이거를 폐쇄해요. 등기관은 유효, 무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먼저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표제부가 만들어졌고 갑구가 만들어졌고 을구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1번 저당권 설정을, 여기는 1번 소유권 보전 A, 여기는 1번 전세권 설정 B,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거의 차이점은 여기는 보전등기 명인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전등기 명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것이 유효, 선등기기록 유효, 후등기기록 무효,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무효일 때는, 당연무효일 때는 이거라도 유효화시킵니다. 언제? 등기명인이 다를 때. 이게 대법원 판례이론이에요. 그렇다면 등기관이 대법원 규칙과 등기예규에서 하나를 정리하는 방법은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죠. 하나를 단지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폐쇄할 때는 어느 걸 폐쇄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것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례 이론만. 등기관은 하나를 정리한다면 어느 걸 정리해서 폐쇄할까요? 이거 알아맞히시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못하겠죠? 등기관은 아무것도 폐쇄를 못합니다. 왜요?
경중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 두 명 걸려 있죠? 두 명 걸려 있죠? 하나를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를 못합니다. 이때는 아예.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유효, 무효 여부도 판단할 수가 없고 알아서 하나를 처리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폐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아이스크림 값 굳었네. 1번.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 문제를 먼저 보시죠. 부동산 등기법상의 중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건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대법원 규칙 등기 얘기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요. 등기법에 규정을 둔 것을 요 규칙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규칙의 내용을 얘기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묻는 문제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판례 이론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묻고 싶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 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그중 어느 하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대법원 규칙은 건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제일 쉬운 거를. 이걸 물어본 겁니다. 제일 쉬운 거. 되셨을까요? 그래서 1번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2번.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를 알아서 폐쇄할 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3번. 선후 등기 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 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권리가 등기되고 선 등기 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다면 이때는 후 등기 기록은 두 명이 걸려 있죠. 선 등기 기록은 한 명밖에 없죠. 그럼 어느 것을 폐쇄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일까요? 선 등기 기록. 이거는 유효 무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폐쇄 여부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가 됐어도 잘못 폐쇄가 됐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왜?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3번, 4번. 중복 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에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그 명의의 등기기록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이름이 잘못 기록됐으니까 폐쇄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등기관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해주는 겁니다. 왜?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으니까 요구한다면 당연히 해주는 겁니다. 5번.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 기록을 개설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 등기를 한 후 중복 등기를 정리해야 된다. 맞는 지문인데요.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 기록이 개설된 경우 그러면 기존에 한 필지 토지에 대한 등기부 있죠. 그리고 일부에 대한 등기 기록이 또 개설이 됐으니까 있죠. 그럼 그 일부에 대해서는 뭐가 나타나죠? 중복 등기.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등기부 있겠죠. 표제부, 갑부, 을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전체 일부니까 이거에 영향은 여기 기록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복등기가 또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표제부, 갑부, 을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등기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쪽에서는 등기부가 몇 개예요? 한 개. 맞아요. 이 부분은 등기부가 몇 개입니까? 두 개. 그러면 이거를 분할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부 하나를 없애야 되겠죠? 이거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등기된 토지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 기록이 개설된 경우. 그러면 그 부분은 등기부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 등기를 한 후, 중복 등기 하나를 정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 등기 얘기와 등기 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보통 법무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거는 안 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619쪽을 가겠습니다. 1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폐쇄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까? 영구 보존 장법 몇 가지만 외워달라고 했죠. 등기부, 폐쇄 등기부, 등기부책 보존부, 그 다음에 신탁원부,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 또 뭐 있습니까? 도면. 네, 좀 외워두셔야 된다. 5년짜리도 두 개를 좀 외워달라고 했죠.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렇죠. 2번.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한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A 토지, 여기는 B 토지. 건물이어도 똑같아요. 건물이어도 똑같습니다. 이쪽에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이쪽에도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쪽 부동산을 이쪽으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토지일 때는 보통 합필이라는 용을 쓰고요. 건물일 때는 보통 합병이라는 용을 씁니다. 요즘은 혼용해서도 써요. 이쪽은 면적이 90제곱미터, 여기는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어디에 기록이 되죠? 표제부에 기록되겠죠? 여기는 90제곱미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100제곱미터로 기록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갑, 여기도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은 요 A 토지를 B 토지에 합필이나 합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졌으니까 면적은 얼마로 바뀌죠? 190제곱미터. 맞아요. 그래서 이 합병이나 합필 등기는, 이거는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 등기. 합병이나 합필 등기는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등기 기록은 폐쇄하게 될 겁니다. 이를 폐쇄 등기 기록이라고 불러요. 폐쇄 등기 기록. 맞아요. 만약에 이쪽 토지를 이쪽에 합친다고 한다면 이쪽을 폐쇄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이 폐쇄 등기 기록은 첫 번째. 현재 등기부로서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폐쇄가 된 상태니까 현재 등기부로서 효력은 없다고 했죠.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것이 무효가 돼버리면, 합병, 합필 절차가 무효가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죠? 잠정적 효력은 있다. 아, 머리 좋으시네요. 이거 꼭 개혁해달라고 제가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 등기기록에서 가장 핵심적 용어는 잠정적 효력이에요. 따라서 네 번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고 잠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폐쇄 등기 기록은 네 번째 뭐라고 했죠? 영구 보전 장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영구 보전 장부. 따라서 다섯 번째, 잠정적 효력도 있고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폐쇄 등기 기록은 공개가 되는데요. 공개되는 방법은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 뭘까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분만 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되셨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40제곱미터를 쪼갭니다. 이걸 분필한다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합칩니다. 그래서 합필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합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될까요? 50제곱미터. 여기는 얼마로 바뀌어야 될까요? 140제곱미터. 그러면 분할합병, 분합필의 경우에는 등기부 폐쇄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맞아요. 이 분할합병, 분합필의 경우에는 등기부 폐쇄가 나타나지 않고 뭐만 나타나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나타날 겁니다.
되셨을까요? 됐다고 간주하죠.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 배세한 등기 기록은 영구히 보존했네. 맞죠? A 토지를 B 토지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 등기를 할 때는 A 토지에 관한 등기 기록을 폐쇄해야 되는. 맞죠? 3번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맞는데요. 현재 등기부는 전부 다 전산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의 특징이 뭐냐면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거로 먹어서. 맞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쉽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파일이니까.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를 할 때마다 복사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도 있고 복제가 쉽기 때문에 등기관은 등기할 때마다 복제본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부릅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4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한동 건물에 두고 표제부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고 했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듣죠. 기억나셔요? 지퍼건물 등기부 정말 많이 했죠. 5번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제가 만자에 동그라미 치라 그래갖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요. 신탁원부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도면은 요 강의 등기부는 원래 등기부를 보시면 갑부건, 을구건, 표제부건 마지막 칸은 기타 칸이에요. 기타를 기록하는 칸인데 원래는 여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할 내용을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 장부는 여기에 기록해야 할 내용을 기록한 장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광해 등기부라고 부르고요. 이 광해 등기부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원부, 도면, 매매 목록,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또는 전세 목록. 그거는 원래 광해 등기부니까 이 등기부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이것도 같이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등기부에 기록했어야 될 내용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이것과 같이 열람이나 증명서가 발급이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기관의 일이 너무 많아져요. 두 번째는 이 신청인도 수수료를 훨씬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것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강의 등기부만큼은 신청할 때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할 때만. 요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만자에 꼭 기억하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4번. 쉬운 문제죠. 2번.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이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이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만큼은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1번. 전유 부분 등기 기록이 표제부에는 건물 번호 기록이 됩니까? 네. 1001동 건물의 건물 번호는 1001, 301호의 건물 번호는 301. 번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따라서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부에는 건물 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죠. 두 번째,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부에는 소재와 집원을 기록한다, 안 한다? 표제부, 갑구, 을구. 상단부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는 대지권의 표시. 맞아요. 맨 앞에는 표제부니까 표시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수칸이 나와요. 접수칸. 접수칸이 기록이 됩니다.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위에. 맨 앞에는 표시 번호. 그 다음에 접수칸. 그 다음에 여기는 접수 번호 기록한다, 안 한다? 접수 날짜만 기록하지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접수번호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될 때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접수번호였죠. 그런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접수 날짜만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건물의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건물의 소재, 집원, 그 다음에 건물 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요게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건물의 내역으로서 종류, 구조, 면적이 기록이 되고요. 마지막은 기타 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를 지워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1001동 건물의 소재 지번과 303호 건물의 소재 지번은 일치하죠. 1001동의 소재 지번을 기록하니까 303호는 소재 지번을 생략한다고 했고요. 1001동의 건물의 명칭은 뭐죠? 자이 아파트. 303호 건물의 명칭은 뭐죠? 자이 아파트. 따라서 건물의 명칭도 1001동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03호에는 건물의 명칭도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1동은 건물의 번호가 1001, 303호는 건물의 번호가 303. 건물 번호는 다르죠? 따라서 건물 번호는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기억나실 때도 됐는데. 그래서 전유분 등기기록이 표지에 의해 건물 번호는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되겠죠. 맞아요. 2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 건물 전유부분 등기기록 표지에 부의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여기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여기는요. 대지권의 표시. 맞아요. 네. 3번. 한동 건물 등기기록이 표지에 부의 소재와 지번은 기록한다고 했죠. 다만 303호는 소재와 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4번. 대지권이 있는 경우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지에 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1001동 표지에 부가 존재하는데 상단문은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문은 대지권의 표시. 기억나셔요? 나시죠? 네. 근데 5번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한동 등기기록,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지에 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게 뭐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죠. 이건 어느 등기부에 한다고 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거기 한동 건물 등기기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한동 건물의 등기기록이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 해당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자꾸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집합건물 등기부 맨날 떠든 겁니다. 좀 기억하시라고. 그거 나간 프린트 있죠? 집합건물 등기부 프린트. 그거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